297페이지에 있는 부가세 계산 구조. 왜냐면은 제가 이걸 이제 다음 시간 넘길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야기를 지금 다 지금 막 풀어 헤쳐놨고 여러분이 요 정도까지 알고 부가세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로 요거 구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온다. 요렇게 지금 계속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쉬웠죠. 근데 우리 이제 매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요. 매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매출액에 곱하기 10%. 매출액에 곱하기 10% 그게 매출세액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로 바꿀 겁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말은요.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부가세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법에서 다 쓰는 용어예요. 세율을 붙이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세율을 붙이는 기준이 되는 금액.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요, 그냥 매출액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매출액에 10% 곱한 게 매출세액이라 그랬으니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인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되는 거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말만 바꾼 겁니다.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선생님 이상한데요? 아까는 매입액에 곱하기 10% 했는데 그거 어디 갔나요? 그거 왜 없어요? 그거 제가 왜안 적고 바로 매입세액으로 때렸어요? 왜 여기다 바로 적었어? 전 단계 세액 공제 때문에. 전 단계 세액 공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얘는 실제 거래 징수 당한에만 매입세액으로 뺄 거예요. 매입액 곱하기 10 이런 거안 씁니다. 아시겠죠? 실제 거래 징수 당해야 돼. 뭐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실제 거래 징수 당한 거. 그러니까 네가 실제 매입을 했다고 해도 세금 계산서 제대로 안 받았으면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 이거야. 그런 의도를 반영한 산식이에요. 납부세액 됐죠? 이렇게 하면 밑에 추가로 공제할 것들이 생겨요. 뭐 세법에서 좀 지원해주고 싶다, 밀어주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공제세액이 있고 더하기 네가 뭔가 잘못했어. 너 세법대로 왜안 했어?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납부세액에서 뺄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드디어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그냥 가볍게 또 한번 보세요. 왜냐면 끝까지 우리가 어차피 배울 거니까. 오늘 저랑 같이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 밑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구해지는구나. 그게 297페이지고, 저랑 같이 앞으로 이야기할 건 이겁니다. 자, 과세 표준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급하는 뭐에 대한 매출액이어야 돼요? 뭐에 대한 매출액이어야 돼? 1번, 재화의 공급. 2번, 용역의 공급. 3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출액의 10%를 붙이는 거죠. 왜? 얘네가 전부 다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거 하고. 자, 세율이 10%짜리도 있었지만 0%짜리도 있었다고 했어요. 왜? 매출, 수출하는 거.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0%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 소비지국 과세, 가서 네 거기서 과세하라고. 우리나라 말고. 0%라는 영세율 사업자도 있구나. 그런 거 하나 배울 거고. 매입세액에 와서는, 그러면 매입세액을 몽땅그리 다 공제 안 해준다고 지금 제가 계속 뉘앙스를 풍겼죠. 그런 식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내역에 대해서 매입세액 가서 좀더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제세액, 가산세 있는데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까지 공부하고 나면 부가세가 끝이 나요. 아, 괜찮죠? 아, 괜찮은 건가 뭔지 모르겠네. 갑자기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아, 이거는 내가 할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쭉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용어들을 조금 어렵게 쓴 것뿐이니까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듭니다.